NCT 드림 볼게요. 10분 동안 쉬는 타임이 없어 드림위버스 라이브 자막 본이라는 영상입니다. 보시죠.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 당신의 삶 속에서 갑자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하는 라이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경건해지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Happy birthday. 일단 오늘 생일이신 분. 저희는 NCT 드림이라고 어.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 모이게 되었는데 일단 가볍게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진짜 연습 때문에 10분밖에 못 하잖아요 거의. 네. 제목이 일단 그거거든. 네. 근데 우리가 연습을 왜 하는 걸까요? 저희들 또 이제 드림쇼하고 만나요. That's right! 또 오랜만에 리마인드 한번 하고 가려고 이렇게 모여있고요. 맞아요, 우리 내일 만나러 갑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곧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곧 그 싱글이 하나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아, 그거는 말하면 안 됐던 거야? 왜 뭐 나서? 아 그래, 아 빌드업이 좀 있을 줄 알았어. 네, 이제 또 이제 8월이 보니까 NCT 드림에 특별한 먼스더라고요. 그쵸. 아, 일단 이제 또 재민 씨의 생일도 보시라고. 그래, 제 생일도 있었고 재민이 생일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8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8월 25일도 있어.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얹으자면 이번 달에 또 특별한 게 하나 나옵니다. 맞아요. 아, 싱글. 네. 네. 아 이런 빌드업을 얘기하구나. 근데 깔끔했어, 깔끔했어. 방금 것도 때문에. 예. 아 잘했어. 중요한 역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은근 진짜 옛날부터 좀 준비했던 싱글인데. 5, 6, 7, 8. 아. 네, 근데 한국 싱글 앨범이 나오죠? Yeah. 네, 맞습니다. 제목이 뭐죠? Dreams in Heaven. 그건 이제 밝혀야 되는 거. 몰라. 그렇지. 몰라. 아, 근데 밑떨어지지 않아. 진짜 오랜만에 단체. 아, 형, 형, 형. 많이 컸다. 아 진짜. 아 너무 많이 컸어. 굵직딱지쿵쿵 굵직딱지쿵쿵치. 근데 나 이건 얘기하고 싶어. 진짜 좀 우리가 그래도 좋아. 아 일단 난 진짜 이 노래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한 명씩 물어보진 않았죠. 아무튼 근데 대다수가 좋아하는 곡이고 뭔가 시진이한테 이때 타이밍에 좀 줄 수 있는 좋은 분위기의 곡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진짜 좋겠네요. 이 노래 뮤비인가 찍으면서 이제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 나와요. 모르지. 그래. 싱글일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네 나오는데 이제 뮤비를 찍으면서 아이고 저러. 비에 관련된 노래가 없더라고요. 아 맞아. 비에요? 비에 관련된 노래구나. 비에요? 아니 제목이 Rains in Heaven이잖아. 그쵸. 다른 Rains라는 글자가 있어. Rains in Heaven. 왜? 그냥 오케이? 아 잠깐 나 지금 어디까지 뭘 이거 괜찮은 건가? 통일해서 나한테 넘겨줄 아, 수 있어? 아 이제 했어 이제 했어. 우리 뮤비 어디서 찍어? 우리 이 10분 동안에 많은 어떤 많은 사고를 해보자고. 많은 사고? 뮤비 어디서 찍었지 우리가? 우리 뮤비? 뮤비 촬영장에서. 태국. 트림쇼 끝나고 나 정말 텐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 근데 괜찮은 건가? 오케이, 그냥 얘기를 하자면 우리 태국 때인가? 그래서 태국 때 운동회 공연을 했을 때도 그때 사운드 체크 때 팬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긴 했어요. 비에 관련된 노래가 없다. 그리고 태국에서 좀 특별한 걸 찍을 것 같다. 그래 나 싱가포르 공연 때 프레트를 날 잡았는데 나의 근데 우리 날씨에 관련된 거 없어? 노래 아니 날씨보다 비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비랑 관련된 노래가 없는 거야. 날씨도 없나? 날씨 날씨는 햇빛 아래로 그 날씨가
그치? 햇빛 아래지. 레인보. 레인보? 현상이지. 날씨도 없긴 한데. 레인보는 비 온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날씨에 관련된 노래네요. 여튼 저희가 내일 또 이거를 이렇게 이게 뭐죠? 내일 이거 타잖아요 우리. 종이 비행기요? 종이 비행기 타면 뭐라고? 너 그거 타고 갈 수 있어? 여기 내 자리 안 보여.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짐 짐을 싸야 돼요 오늘. 네 이거 타고 이제 또 내일. 아직 짐을 안 풀었대. 아직도 안 풀었대. 그거 좀 심각해라. 와 진짜 급히야 급히. 아니 그 그래도 이제 그 빨래들은 이제 꺼냈다. 근데 그 이외에 이제 그때 이제 여보로 챙겨왔던 게 아직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갈 것 같아. 그대로 봐. 네, 여튼 비행기 타고 저희가 또 굉장히 오랜만에 드림쇼를 네. 하죠. 얼마 만에 다시 하는 거죠? 거의 한 달. 한 달만. 네. 한 달 넘게. 한 달 만에 하는데 이제 또 마닐라를 시작해서 또 이제 북미 투어며 이제 남미 투어 이제 쭉. 서머소닉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Yeah. 서머소닉도 있어요. 마닐라 갔다가 서머소닉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미국 투어를 가죠. 바쁘다. 근데 너무 좋아요. 한국에 없을 나 솔직히 투어 가는 거 너무 좋아. 저희가 또 북미 투어 얼마 만에 가는 거죠, 마크 씨? 1년 만이죠. 어, 그쵸? 네. 네. 1년 만에 또 북미를 가게 되셨는데 소감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으니까. 소감. 네. 내가요? 네, 잠시 오랜만에 북미 투어 가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북미 투어 하면은 마크가 아니겠습니까? 아, 어우. 말. 어, 북미 투어 하면은 지성이지 않습니까? 아 근데 아, 지성이 나오나요? 근데 진짜 아니 뭐가 나오죠? 마크는 이번에 영어 레슨을 좀 열심히 받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저 이번 북미 투어를 위해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좀 수업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야 또 열심히 수업 시켜줬죠. 네 그리고 북미 투어를 위해 또 해찬 씨도 진짜 중요한 게 아 너무 많죠. 네. 뭐죠? 어, 저 이번에는 3번 복근을 가져가야겠죠. 3번 복근인가요? 그놈의 복근 굉장히 큰데 3번. 원래 보통 1번 들고 다니는데 이번에 3번 복근 들고 갈 예정이고 배꼽은 들고 다니시나요? 배꼽은 가끔 약간 가끔 좀 꾸미고 싶다 싶을 때 배꼽 챙겨가고 또 얼마 전에 복근 공개를 했더라고요 마크 씨. 아니요 아, 아니 복근 공개 아니요 배꼽 공개라 저도 혹시 배꼽이 없을 수도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팬들이 아. 계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큰 걱정. 네. 하나 둘 셋 약간 이 흐름 우와. 이 흐름 뭐지? 자 마크 씨 살짝만 자 살짝만 아. 하나 어 너무 둘 셋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복근 공개는 진짜 찐으로 아무튼 언젠가 나중에 저도 제노처럼 네. 스무디 때 아우 언제 벗을 예정이에요? 지금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야 뭐만 하면 이제는 야 위버스 스페셜 버전으로 해가지고 위버스 스페셜 버전 스페셜은 많이 하고 괜찮긴 해 저는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시즌 원해요? 들려서 봤네? 들렸어? 그치, 봐줄 걸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얘기하려고 했지? 그리고 아 오늘이 인터내셔널 고양이 데이래요. 네 맞아요. 고양이 그런 말 있구나. 우리 중에 고양이 없잖아. 나 고양이래. 형 애용이지 형. 근데 고양이 꽈지 그게 그거래. 고양이 또 없어? 나도 고양이래. 너 토끼인가? 아니 우리 집에 진짜 고양이가 있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닌다. 꽁꽁 얼어붙은 어 뭐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닌다. 아니 한강이 무슨 이유야 이거지. 꽁꽁 얼어붙은 아, 한강 위로 고양이가 오케이 다 같이 단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고양이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달리듭시다. 2, 3, 4, 5, 6, 7, 8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어, 자, 한 번 더 고양이의 날이어서 해주는 챌린지? 5, 6, 7, 8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잘했어요! 아, 이 흐름 아, 정말 따라하기 어렵다. 진행을 하니까 너무 피가 됐어. 오늘 챌린지 데인가요? 틱톡 찍어서 올리면 안 되나? 아니 아무튼 그 지났어 너무 지났어. 지났어? 이제 진짜 가야 된다고 네. 하기 때문에 네. 네 마닐라도 내일 잘 갔다 올게요. 네 그리고. 그래도 시즈니 분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댓글 하나만 그래도 좀 읽고 마크 에그플레이스 네. 일단 한번 하고 바로 저희는 연습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댓글 아 5
아, 5, 6, 7, 8. 아, 그거 저기 아, 제노 애교 플리즈. 아니야. 제노 애교 플리즈. 저기 그 마크 배꼽으로 입어서 정리해 주세요. 마크 제노 배꼽으로 아, 철로 애교 플리즈 있다. 배꼽으로 그 철로 X 눌러야 돼. 아니야, 버 진짜로 버치마라고 썼어. 마크 배꼽으로 진짜 버치마라고 나왔어. 마크 배꼽으로 배꼽 스마일 플리즈. 배꼽으로 웃어 달라. 아, 마지막으로 철러가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그 저희 좀 휴가를 보냈잖아요. 아, 휴가 보냈어. 아, 그러셨구나. 아, 지성 씨는 거의 뭐 생각해보니까 얘기할 게 많네. 지성이 휴가 엄청 나한테 자랑했더라고. 그니까요. 엄청 좋은 데를 가가지고. 그 다른 멤버들 뭐 했어요? 이제 막 그걸 물어보려고. 아. 아, 우리 가. 우리 어제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동안, 마무리구나. 그동안 뭐 했냐고요? 어. 우리 어제 다 같이 삐그덕 챌린지를 했었는데. 네, 삐그덕 하고 있었어요. 아, 이 흐름. 삐용 삐용. 아니, 우리 이제 가야 된다고. 철러 마지막 마디 한마디 해달라고. 아, 저희 곧 봐요. 저희 한마디 괜찮아. 진짜 곧 보잖아. 맞아요. 아, 보고. 필리핀스. 우리 필리핀에서 공연도 하고. 곧 보고. 그리고 하고. 서머소닉에서도 행사를 하고. 하고 나서 또 장미 미국 투어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앨범 활동 할 거고 앨범 활동 너무 다 따로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우리 리더 가지고 그렇지. 아무튼 아니 이게 무슨 아무튼 어딜 봐야 돼? 자자 순서대로 얘기 안 할게요. 순서대로 얘기 안 할게요. 유럽 투어 앨범 활동 그리고 또 앵콜 콘서트를 하겠죠. 네, 이번 연도 이렇게 자주 만날 예정이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자주 봅시다. Alright, 연습하고 올게요. 파이팅 올게요. Manila, see you soon. Soon. Check it out. Mark, 배꼽, please. 안녕. 어휴, 정신 없어. 어이구,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뭐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네. 이 흐름 따라하기 어렵네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이게 마치 그 우리가 아무 말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얌전하다 싶었다고요? 어딜 봐서?